미국이 그러니까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2주 전에 썼나요? 그 민들레에다가 쓴 게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오바마 독트린이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시 독트린의 부시 독트린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선제 공격론이었는데 그게 과도하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2014년도에 2015년인가 그 웨스트포인트 연설하면서 나온 게 오바마 독트린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공격받을 때 외에는 동맹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기본 내용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글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급적인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싱크탱크 보고서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깨구리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도깨구리는 스스로 내가 독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 먹으면 너 죽는 거다 이런 거를 보여줘서 못 먹게 하는 게 도깨구리 전략이라는데 시나스에서 보고서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런 싱크탱크 보고서 계속 공개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각오하고라도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0년 지금 최근에 그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인터뷰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이제 중국 포위망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갑자기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제1도련 전략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령 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텔스 비행기처럼 스텔스 함정을 전진 배치해가지고 실제로 그 대만의 아니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다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제6세대 공군기를 개발해가지고 중국 공군을 다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진 배치해서 중국을 사실상 완전히 포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포위망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왕이하고 브링컨하고의 그 논쟁이 5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분위기는 왕이가 격앙돼가지고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거였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우위에 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레드라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제가 글 쓸 때도 조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중국의 리스크, 지정한 리스크는 장기적 리스크다. 아직까지 중국이 힘으로 직접 억제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이제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대화의 기회를 계속 열어놔야 된다. 윤석열 정부처럼 이제 중국과의 잔치는 끝났다라든지 이제 반중으로 가야 된다. 이따위 주중대사나 뭐 그 지금 재경부 장관 이런 소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남중국해는 다 중국 넘어갑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비중에 오래 섰던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모 교수는 자기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핑계를 중국 위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비겁하고 또 유엔 대사를 가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유엔 대사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중국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도 좀 반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스크는 장기 리스크고 현재 단기 중기적인 협력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 표현한다면 연성안보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되 그러니까 제도적인 구축에서는 어느 정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 서방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투입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에 자유대가 지금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러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경성안보죠. 그러나 연성안보, 제도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범위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협력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